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지스타 2019의 엔비디아 부스 앞에 와 있는데요. 네네. GPU 컴퓨팅 그리고 게이밍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어디라고 할 수 있죠? 통수 잘 치는 회사요. 그렇죠. 네. 뒤통수 제대로 쥐어잡아야 되는 그 네. 회사. 무서운 회사. 엔비디아 부스에 왔는데요. 네. 일반적인 부스보다 조금 더 멀리 있어서 저희가 15분간 걸어왔습니다. 네, 좀 멀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네. 뒤에 네네. 지금 관광버스가 대절을 하고 있었어요. 예, 볼타님, 그 엔비디아라는 기업 뭐 어떻게 보시죠? 너무 통수를 많이 쳐서 예. 무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 2층에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진입해서 부스 어떤 모습 같은 것도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통수가. 네. 지금 2층에 엔비디아 부스 위쪽에 지금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네네. 엔비디아 하면 또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뭐 통수? 그것뿐만 아니라 으증? 아 예. 어쨌든 네네네. 엔비디아가 이번 지스타 부스에서 어떤 것들을 어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과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지금 저희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저기 안쪽에 되게 낯익은 얼굴이 보여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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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던 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어디 뭐 커뮤니티도 네. 그렇고 대한민국에 거의 요즘 상당히 낯익어요. 네.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저희가 예전에 그 방송에서도 실루엣으로 이렇게 살짝 있는데 누군지 알아. 머리 스타일만 봐도 그렇다고. 네. 아무튼 지금 엔비디아의 테크니컬 마케팅 부서에 김선욱 이사님 모셨는데 네. 전 세계에 계신 유저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엔비디아의 김선욱입니다.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부스에서 네. 특히 지금 주력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여기는 네. 부스는 아니고요. 네. 여기 공간은 사실은 촬영을 하면 안 되는데 냄새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뒤쪽에 지금 자, 이 안쪽에 있는 건 뭐죠? 어떤 제품이죠? 이거는 그 지싱크 컴포터블이라고 LG 네네. OLED TV인데요. 네네. 지금 움직임이 이 120Hz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없네요. 네. 지금 4K입니까? 아, 4K를 지원하는 TV이긴 한데 예예. 지금 HDMI로는 그 대역폭의 한계가 있어서 그죠. 지금 세팅은 FHD에 120Hz로 해놓은 거고요. 예. 예, 4K로 하면 60Hz만 네. 할 수가 있어요. LG와 협업을 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G-Sync 기술 네네. 협력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알기로는 LG라는 기업이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렇죠. 지금 이 OLED 디스플레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명암비라든지 이거 블랙 표현력이 근데 이거 전에 나왔던 BFGD가 VA 패널이었잖아요. 네. 이거 또 통수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BFGD는 아니고 그냥 TV인데 네네. TV에서 G-Sync 컴포터블을 지원하는 TV입니다. 그럼 이게 BFGD보다 좋은 거 아닌가요? BFGD2인가요? 아니요. BFGD 시리즈는 예. 아니고요. 예. 그냥 좋은 TV에 지싱크 컴포터블을 지원하는 또 통수가 그렇군요. BFGD 구매자분들 괜찮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예. 그렇죠. 저희는 더 좋은 게 나가는 건데. 지싱크가 이 TV에 적용이 되고 게이밍을 한다고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OLED 자체가 응답 속도가 되게 빨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싱크와 이제 합쳐지면 이제 깨짐도 없고 화면 깨짐도 없고 잘림도 없고 부드러우면서 응답 속도도 빠른 예.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이 화면 찍김 티어링 현상이 네. 없네요. 네네. 그러니까 대형 TV 같은 경우에는 인풋렉도 높았고 훨씬 더 눈에 네. 띄거든요. 응답 속도도 많이 눈에 높았고 띄는데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네네. 환경에서 거실 환경에서 크게 네네. 게임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TV가 되겠죠. TV가 얼마 정도? 그러니까요. 그걸... 한국에 지금 출시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예. 유럽에 이제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네. 아직은 한국에 정해지진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비싸겠죠? 3,000달러?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 비싼 걸로. 네. 굉장히 뛰어난 디스플레이를 저희가 지금 목격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것 말고도 또 엔비디아 네. 하면 또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GPU 컴퓨팅 그리고 게이밍을 네. 선도하는 기업인데 좀 이 지스타 부스에서 좀 강력한 한 방을 좀 원하고 있어요. 우리 유저들은 지금. 좀 새로운 것들은 저기 지금 지포스 나오라고 해서 예. 저희가 전시하는 건 처음인데 그거 그 LG와의 협업으로 네, LG 플러스랑 한 지포스 예. 나온 게 저쪽에 전시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 이번에는 저희가 항상 행사하면서 이렇게 많진 않았는데 노트북이 상당히 성장세에 있어요. 게이밍 예. 노트북이 그래서 그렇죠. 좀 다양한 노트북을 전시를 했고요. 보시면 15개의 노트북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예. 바깥에.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한번 가볼까요? 네, 안쪽도 한번 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노트북으로 어느 정도 게이밍이 가능할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아, 여기도 노트북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의 RTX 최신 GPU가 탑재된 네. 노트북입니다. 여기 지금 240Hz 모니터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예, 마우스 커서부터가 완전 달라요. 얘는 맥스큐는 아니고요. 예, 2080이 들어가요. 어쩐지 맥스큐 치고는 너무 예. 두꺼워 보였어. 네. 계속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맥스큐 디자인. 예, 그러니까 성능은 끌어올리면서도 전력 효율을 네네. 극대화시킨 그런 솔루션이고 할 수가 있겠죠. 되게 얇네요. 가벼워 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디스플레이 자체도 그렇고 GPU 성능도 그렇고 지금 게이밍을 하기에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예. 저 그럼 안쪽에서 되게 큰 그렇죠. 화상 보이는데 저쪽은 뭔가요? 예, 한번 가봅시다. 좋아요. 와, 여기 엄청나네. 뭐 한 번 더. 전시된 네, 컴퓨터가 엄청 많아요. 따라 하신 건가요? 와, 저거 되게 비싸 보인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건 뭐죠? 두분두분 나눠서 괜찮을까요? 셋? 하나? 아, 쿠단도 있고 옆에? 예. 나는 파트너분들께서 예쁘게 꾸미시려고 네. 이제 공간은 요 공간은 또 파트너분의 공간이고 네. 컬러풀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고 각각의 이제 공간이 있어요. 이 그래픽 카드는 컬러풀의 네. 가장 플래그십 모델인 쿠단. 2080 Ti 쿠단인데 네. 이 그래픽 카드 사면 이 캐리어를 캐리어. 같이 줍니다. 맞습니다. 네. 300만 플렉스예요. 예.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네. 이쪽은 또 뭔가요? 바시드. 아, 요거 좋아요. 서머 테이크의 레벨 20이죠? 레벨 20. 예. 예. 와, 어마어마합니다. 예. 에이수스의 토르 파워가 들어가 있고요. 그죠? 요쪽은 하이드로 시리즈 커세어에 새로 나온 수랭 솔루션이 적용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블럭은 비츠 파워고요. 그래요. 여기에도 보시면 지금 그 커스텀 수랭을 적용을 시켰는데 네. 아크릴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네. 굉장히 수로 자체도 그렇고 네. 인상적이에요. 저도 커스텀 수랭을 하고 있지만 되게 수로를 잘 짜셨네요. 요거는 이제 PG276Q라고 요것도 한 여러분 300만 정도 하는 그런 모니터라 부자분들이 쓰는 그런 제품이에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베젤이 너무 두꺼워. 네. 그죠. 아, 뭐 물론 최신 기술이 다 때려 박아지다 보니까 이런 베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은 저도 이해가 되지만 아니 저기는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네. 저기는 지금 철권이 지금 있는데 저거는 지금 뭐야 아케이드 게임인가요? 예, 이건 뭐죠? 이제 핸드폰에 연결된 건데 아. 이게 PC로 돌리는 건 아니고 PC는 이제 서버에 있고 아. 서버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서버에서 이게 그럼 지포스 나우 예 지포스 나우 아. LG U 플러스 서버에 네네네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한 방식인데요. 예. 휴대폰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단자가 빠지면 이 두 개의 이 조이스틱이 연결되고 다시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옮겨가는 거예요? 아, 이거 네트워크선을 건드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포스 나우라는 예. 시스템인데 개인적으로는 참 LG랑 왜 그래야만 했는지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제가 엔비디아 굿즈를 보고 있거든요. 요거 저 아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스티커 아 저 이거는 스티커가 아니라 그 뒤에 옷핀처럼 달아가지고 이렇게 옷에 차고 다니는 건데 여러분 이건 절대 밖에 나갈 때는 하면 안 돼요. 요거는 손목 밴드 같은데 요것도 여러분 절대 밖에 나갈 때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스티커인데 뒤에 자석 같아요. 냉장고에 붙이기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뭐 지금 엔비디아에서 하고 싶은 말들 이 지스타를 네. 통해서 네. 마지막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지스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RTX 계속 말씀드렸던 전시물들 다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노트북, 그 데스크탑, 그리고 이제 그 스튜디오 랩탑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연출하시는 비디오를 연출하시고 편집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랩탑까지 다 많은 장비들을 전시를 했어요. 많은 것들을 다 담고 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엔비디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스타 2019 부스에서 잠깐만요. 저 3080은 예. 언제 나오나요? 예. 암페어 GPU 언제 나오는지 예. 힌트라도 예.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못 알아간다. 네, 감사합니다. 예. Hi, I'm Jeff from NVIDIA. I manage tech marketing for Asia, and I'm really happy to be at GStar again.